오늘은 연희 자연마당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에디입니다. 온갖 박들이네요. 녹화.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. 포인세티아, 페추니아. 금어초, 안젤로니아, 페튜니아, 공룡 형상인가요? 조형작. 천일홍. 이소토미. 1인 방송국이요. 유튜버들. 아. 2019 인천 국화꽃축제.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죠.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고요. 와, 꿀벌들이 막 열심히 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. 꽃에서 꿀을 채취하고 있네요. 와. 2019 인천 국화꽃축제 현장으로 놀러 오세요.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서편 쪽에 있습니다. 좀 동물 영상으로 꽃을 꾸몄네요. 분재작. 국화로 대자연의 풍치를 모방, 축소하여 분해 옮겨놓은 작품. 백조. 쭉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. 있습니다.
사계절 조화원에서 아래 식물들을 찾아보세요. 다단 정화 습지. 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쌀이나무. 일반적으로 보는 쌀이나무들은 녹색인데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희열이 조밥나무. 와, 나팔꽃처럼 생겼는데요. 페추니아입니까? 페추니아. 꽃이 막 다양하네요, 색깔이. 꽃가지. 꽃가지라고 돼 있네. 포인세티아. 방울가지. 꽃가지. 와, 엄청나게 많은 꽃을 이렇게 다 꾸며놨습니다. 저쪽으로는 아시아드 경기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.
지금 논에서는 콤바인이니까 콤바인이 지금 벼를 베고 뭐 탈곡도 다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아직 베지 않은 논 벼가 그대로 바람에 좀 쓰러져 있고. 전형적인 가을 풍경입니다. 인천 서구가 이렇게 좋아요. 자, 여기까지 촬영을 잠시 멈춥니다.